아이폰의 출시 모델이 늘어난 이후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이 나오는 모델은 기본형 모델이었고 또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중에서 많은 판매량이 나오는 모델은 화면이 더 큰 프로맥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이면서 화면 크기가 큰 플러스 모델은 당연히 시리즈 내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플러스 모델의 판매량은 미니 모델보다는 좀 더 많은 판매량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출시 시리즈 내에서 가장 수요가 없는 모델입니다. 2024년 2분기 단일 모델 판매량 순위를 봐도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아이폰 15 프로 순으로 1, 2, 3위를 차지했지만 아이폰 15 플러스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폰 플러스의 출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이폰 16 플러스를 끝으로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플러스 모델을 폐지하고 두께를 줄이고 무게를 가볍게 하여 휴대성을 극대화한 아이폰 17 슬림을 출시하여 라인업을 새롭게 정의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자 마크 걸만은 아이폰 17 슬림 모델은 더 나은 것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7 슬림은 더 작은 크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알루미늄 바디, 6.6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후면 싱글 카메라 등등 프리미엄한 스펙과 엔트리한 스펙이 섞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크 걸만은 이 모델을 아이폰 17 에어라고 부릅니다. 아이폰 17 에어는 기본형 모델보다는 좀 더 세련됐지만 프로 모델의 스펙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휴대성과 더 멋있는 디자인으로 어필을 하여 아이폰 12, 13 미니, 아이폰 14, 15, 16 플러스보다 더 큰 흥행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의 진짜 의미는 추후 출시될 아이폰 울트라 모델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금의 라인업에서 더 나아가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슬림형 디자인에 프로 모델의 스펙을 압축하여 탑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슬림의 디자인에 프로 모델의 스펙을 압축하지 못하고 이 목표는 2027년까지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아이폰 17 에어, 가칭 아이폰 17 슬림은 아이폰 울트라의 미리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에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얇은 두께와 더 가벼운 무게. 저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장 큰 가치는 휴대성이라 생각해서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여러 휴대용 제품들을 구매할 때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무게와 배터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무게와 배터리가 좋은 걸 사는 건 아니고 거기서 성능이나 소재, 마감도 고려를 하겠죠.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간간히 말했었지만 저는 무게가 가벼운 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8GB 램이 들어간다 해도 기본형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고요. 티타늄 바디나 프로 H집의 성능, 트리플 카메라를 포기하더라도 알루미늄 바디의 애플 기기는 마감이 충분히 좋은 편이라 프로 모델의 스펙을 포기하더라도 가벼운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슬림형 모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은 당연히 프로 모델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 모델이 추후 출시될 울트라 모델의 미리보기라면 울트라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 아이폰의 라인업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궁금해집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무게와 두께를 지닌 기본형 모델과 프로 모델이 그대로 출시가 돼서 출시 가격을 세분화할지 아니면 지금의 두께 모델은 폐지하고 모든 출시 라인업의 디자인을 슬림형으로 바꾸게 될지 과연 단순히 모델의 추가인지 아니면 라인업의 정리의 예고편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7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